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이제 플레임 위자드 추추의 탑3 영상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오른쪽 지역에 사냥턴들 사냥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이런 미안합니다. 올리면은 돌아갑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위를 정리를 해주지요. 그럼 저희는 이제 아래쪽을 잡으면 되는 것인데요. 아 가운데가 깔끔하지 않나요? 이런 식의 사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첫 번째 오른쪽 사냥터였습니다. 그럼 이제 좌측으로 한번 가볼까요? 다음 사냥터는 경유 3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좀 약간 신기한 사냥인데 자 일단 채널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미끼를 좀 제거를 하고요. 여기는 포탈을 여기 설치를 합니다. 구슬을 공을 던져주고요. 사냥은 요 아래를 잡아주면 되고 여기서 직선으로 공을 던집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가 다 죽을 수 있습니다. 위층이 정리가 되지요. 공을 던지고 위로 올라가서 공을 다시 던지면은 위에 공이 날아가면서 죽습니다. 이것이 이제 경유 3의 플레임 위자드 사냥이 되겠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나 이런 거 멋있더라. 다 죽거든요, 진짜. 이것이 플레임 위자드의 좌측 경유 사냥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고 가시지요.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위쪽 우측을 봤으니 좌측도 봤으니 위쪽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이제 고래산 중턱이라는 사냥터인데 여기에 사냥 방법은 여기에 포탈을 채우고요 공을 던지면서 한 대씩 치고 던지고 내려오면은 됩니다. 사냥 방법은 되게 간단하지요. 이런 식의 사냥이 되겠습니다. 이제 저는 레일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프리만 가능한 방법으로 한번 소개해보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